사람들은 날씨가 더워지면 사이다나 단물을 마시면서 달아오른 몸을 식힙니다. 그러나 무더운 여름철에 갈증을 맞고 더위를 덜기 위해서는 사이다나 단물보다 더 좋은 음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초음료입니다. 발효식초의 우수한 기능 성분을 그대로 함유한 초음료는 새콤한 신맛과 단맛, 향기로 인해서 마시면 특이한 상쾌감을 주는 알칼리성 식료품으로서 무더운 여름철에는 갈증과 땀나기를 막아주고 피로를 풀어주며 인체 안에서 에너지 공급원으로 운동 능력을 높여주는 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능적 효능을 나타냅니다. 즉석형 초음료의 처산 농도는 대체로 0.3 내지 0.35%이고 새콤달콤한 맛이 잘 조화돼 있어 사이다나 단물처럼 그대로 마시면 됩니다. 농축형 초음료의 처산 농도는 5 내지 7%로서 발효식초, 초꿀, 당액 등을 들을 수 있는데 처산 농도가 높은 것으로 인해서 5 내지 10배의 물에 타서 마시면 됩니다. 초음료는 서늘한 곳에 보관해 두었다가 시원하게 마셔야 자기의 독특한 맛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배초 꿀음료, 사과초 쑥음료. 이거 사과초와 쑥이 합쳐지면 사람의 몸에 어떤 작용을 합니까? 쑥 하게 되면 예로부터 신경계통을 보호하고 네. 소화를 돕고 그리고 덕풀이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발효식초와 쑥을 결합하게 되면 발효식초에 있는 유기산에 의해서 쑥의 약용 성분들이 더 잘 흡수되게 되고 그리고 쑥에 좀 자극적인 쓴맛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 사과식초하고 결합되면서 약해지면서 맛이 부드러워집니다. 예. 초음료는 정신적 및 육체적 피로, 스트레스, 곤태감을 해소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특히 무더운 여름에 단물이나 사이다를 마시는 것보다 초음료를 마시면 더위를 막고 갈증을 막는 데서 아주 좋습니다. 이렇듯 사람의 건강에 좋은 초음료는 오늘날 탄산, 젖산 다음가는 4세대 건강음료로 인민들 속에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정말 맛도 좋고 건강에도 대단히 좋은 이 초음료에 대한 손님들의 수요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어서 덕모와 함께 초음료를 마시게 됐는데 정말 그 맛이 사이다나 단물과는 다른 그런 새콤하면서도 정말 톡톡하고 좋았습니다. 한 것뿐을 마셨더니 정말 다른 음료들보다는 다르게 속이 시원하고 굳건한 감을 주었습니다. 나라의 곳곳마다의 일도선 식료가공 공장들에서는 지금 갖가지 맛 좋고 용량가 높은 초음료들이 생산돼서 우리 민들에게 기쁨을 더해주고 건강 증진에도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